two. What's up? What's good? 사람 진짜 많이 들어왔다. What's good, little boy? 지금은 이제 뭘 촬영을 하러 왔는데 그거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대기가 조금 길어지고 제가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냥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심심해서 그리고 지금 또 헤어 메이크업 받았기 때문에 스타일링도 받고 그래서 좀 괜찮은 모습으로 라이브 방송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저 항상 집에서 그냥 면도도 안 하고 제 잠 옷 입고 막 찍고 이러니까 오늘 좀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자 잠깐 켰고 I just wanna say thank you my fans from Indonesia. I heard that my little incident, my little mee goreng incident is going viral, and thank you. And yeah, it was delicious once I made it correct. 오늘 제가 뭘 촬영을 하냐면 그 펩시 이거 말해도 되지? 그랬잖아. 영상 올라왔으니까 2021 펩시 K-pop 프로젝트의 소유님하고 또 아이즈원 멤버님들하고 또 제가 이제 재밌는 하나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펩시와 함께 해가지고 노래도 나오고 그 노래에 맞는 또 영상도 나오고 그래서 그 영상을 오늘 촬영하러 온 거고 아직 저는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소유님만 뵙고 다른 분들은 이제 아직 뵈지 못해서 인사 못 드리는 상태인데 이따가 네 인사드리면 나중에 또 그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펩시에서 이번에 제로 슈가라고 처음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펩시에서는 처음으로 제로 칼로리 드링크가 나오는데 저도 탄산을 끊은 지 좀 됐어요. 그래서 탄산을 먹을 때는 오로지 제로만 마셔요. 그래서 제로를 마시기 위해서 항상 코카콜라를 마셨었는데 이번에 펩시에서 나왔다고 하니 앞으로 좀 펩시를 많이 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노래 나오면은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곧 고등 래퍼도 시작을 하니까 저희 고등 래퍼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정말 지금 저희 물론 다른 프로듀서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팀에 이제 박재범, 저, 우기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프로듀서 우기가 진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엄청난 비트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몇 개 들어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우기한테 그랬어요. 우가 이거 비트 고등 래퍼 쓰지 말고 그냥 다 줘라. 그 정도로 좀 괜찮은 비트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기한테 힘내라고 전달해 주시고 방송이 시작되면 저희 팀 또한 저희 팀 말고도 다른 팀들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특히 그 학생분들 나오는 학생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뭐가 있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마 이따가 그 아이즈원님들이 V앱 라이브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도 잠깐 거기에도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잠깐.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뭐 아무튼 다들 저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서울에 뭐 난리 났더라고요. 막 사고도 나고 그 제설 작업 하시느라고 그 준훈이도 어제 저희 매니저 준훈이 아시죠?
저 집에 데려다 주고 저희 집에서 본인 집까지 가는데 2시간 반? 2시간 50분? 2시간 반 걸렸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아 그리고 아츄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아츄 리믹스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그루비룸 그 친구들이 아츄 리믹스를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츄 리믹스 나오면 거기 진짜 멋있는 래퍼들 많이 나오니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라인업은 대충 알거든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또 모여가지고 그 노래도 나오면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What I was saying was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Achu remix is coming out, so once it comes out, stream that, cause it's gonna be, the lineup's gonna be crazy on that song, so yeah, make sure to check it out. It snowed a lot yesterday in Korea, so I don't know where you are, but wherever you are, if it's cold, stay warm, if it's hot, stay cold. 저는 아츄 리믹스에 안 나오죠. 저는 훅으로만 나오겠죠? 나오죠. 네, 아무튼 뭐 할 얘기가 없으니 금방 또 끊을게요. 저 대기하는 게 너무 심심해서 켰는데 막상 켰는데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 질질 끄고 싶지 않네. 질문을 몇 개만 할까? 소울푸드 시즌 2 계획 없어요. 그 소울푸드 네이버 나우에서 하는 그 소울푸드 계획이 없다고도 못하고 아직 정확하게 있다고도 못해요. 그냥 이제 이야기만 나온 정도고 아무래도 뭐 이제 저도 제 앨범을 내야 되고 제 거 개인적인 이제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랑 겹치지 않으면 좋은 타이밍이면 다시 할 마음은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등 래퍼도 해야 되고 제 앨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으니까 아마도 때가 맞으면 하지 않을까. 아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로. 영상이랑 노래 언제 뜨나요? 이거 대충 언제 나오는지 알아? 오늘 음원이랑 영상 아직은 모르는데요. 픽스된 날짜는 없대요. 근데 막 먼 미래는 아닐 거예요. 아 그래. 아 그 브이라이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즈원님들 브이라이브는 이미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저 이따가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셨다고 하고 아 뭐가 있냐 재밌는 퀘스천이 별로 없네. 래퍼 되기 전에 다른 직업이 있었나요? 네 그 저는 치과 뭐지 뭐라 하지 치과에서 치과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덴털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그만두고 프로그래밍 배워서 웹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막 DM으로 형 뭐 저 래퍼의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기 너무 늦으나요 아닐까요? 뭐 이런 질문들 꽤 많으시는데 저는 물론 다 답을 못 해드리지만 이 자리를 비롯해서 대표로 얘기해드리면 저는 한국에 왔을 때 28살이었어요. 28살 딱 되자마자 2월에 한국에 왔으니까 9월에 왔구나. 28살에 어쨌든 왔으니까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진짜 엄청 늦게 시작한 케이스라가지고 근데 열심히 하고
겸손하게 그냥 꾸준하게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재밌는 질문이 있으면 하나 두 개 정도. 왜? 질문 뭐? 아 그래. 여기 저희 그 매니저 준훈이 아시죠? 슈퍼 매니저 하이뮤직 슈퍼 매니저 인사해드리죠. 말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너 자기 잠깐 자기 소개를 해주렴. 저 재밌네. 근데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너 모르는 사람 많아. 너 잘 생겼대. 그리고 여기는 저희 새로 들어오신 하이어뮤직 새로운 매니저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아, 저 인천 사는 26살 김한토라고 합니다. 어디 사는지까지 왜 말해요? 어디 사는지를 안 궁금했는데. 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인천 사신답니다. 한토 님이시고요. 그 한문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한글, 저희 한글로 만든 이름이고요. 한터의 뜻이 뭐라고 하셨죠? 한 곳에 터가 되라는 뜻입니다. 한 곳에 터가 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하이뮤직에 이제 뼈 묻으시겠다고 오셨고. 네, 아무튼 새로운 매니저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네, 여러분 인천 사신다니까 인천에서 심심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아헤. 재밌는 질문이 없어. 아츄 리믹스에 아츄 리믹스의 언텔도 참여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막 그렇게까지 높게 올라가신 분들은 참여 안 하셨지 않았을까요? 슈미더머니 이렇게 높게 올라가셨던 분들은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어렸을 때 재밌게 본 만화.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본 만화를 얘기하면 여기 많은 분들이 나 그 만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러실까봐 좀 겁이 나는데. 뭐가 있지? 그랑주, 다간, 천사소녀 네티, 선가드, 주라기 월드컵, 라무, 라젠카, 녹색전차. 진짜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탱킹 라이킹, 독수리 요양제. 아, 벡터맨! 벡터맨. 맞아. 좋았지. 그때가 즐거웠지. 꼴. 해모수, 맞다. 녹색전차 해모수. 세대차가 느껴진대. 어이. 다들 뭐하고 계세요? 집에서? 레원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할 때 그 스펠링 틀리신 거 아시죠? 어떠 할 때 떠 밑에 히읗, 그 다음에 개 하셔야 됩니다. 레원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레원님 되게 엄청 유니크하다고 생각해요. 예. 처음에는 좀 되게 희한하다 정도의 인상이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컨텐츠에 자주
출연하시고 랩을 하시는 라이브 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라이브 퍼포먼스를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원이랑 거의 그 이상한 박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박자가 라이브에서 가능할까 했는데 라이브에 똑같이 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좀 임프레스 된 거죠. 어우 이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구나. 또 박자 쪼개는 그게 되게 따라하기 엄청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스타일을 구축하신 거에 대한 리스펙이 있습니다. 레원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질문을 레원님 스타일로 하면은 약간 레원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빈진호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빈진호님은 빈진호님이죠. 빈진호님은 안 좋아하는 래퍼 중에 빈진호님의 영향을 안 받고 그리고 빈진호님을 안 좋아했었던 래퍼는 없을 거예요, 한국에. 저 역시 뭐 엄청 팬이었으니까. 미라니님이랑 친해졌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말고 못 뵀어요. 그때 아추 할 때 공연 전날 합주실에서 뵙고 연습할 때 그리고 나서 공연 하는 날 뵙고 그때 말고는 그 후로는 뵙지는 못했네요. 네. 저스티스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스티스님 되게 멋있으시고 일단 뭐 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좀 의외였던 거는 이제 저스티스님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냥 그분의 인터뷰나 뭐 음악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생겼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뭔가 되게 날카롭고 말수적 그러니까 뭐라 해야 하지? 다른 사람들이랑 말 안 섞고 싶어 하실 것 같고 좀 뭐 되게 공격적일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 쇼미더머니 하면서 제가 휘민이한테 은근슬쩍 물어봤었어요. 처음 쇼미를 시작했을 때 휘민아 저스티스 그분 어떠셔? 그랬는데 형 엄청 되게 재밌으시고 되게 말도 되게 그냥 엄청 잘하시고 편하게 해주신다고 근데 그래? 되게 내 생각했던 이미지랑 많이 다르시다 라고 생각했고 아추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말을 나누는데 제가 뭔가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또 그런 그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 라고 느낀 적이 있었네요. 되게 말 잘하시고 되게 친근감 친화력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거 의외였고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랩할 때는 또 이제 딱 아무튼 이제 뭐 누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많은데 이렇게 너무 많이 공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로 재밌는 게 없다. 아무튼 안 해야겠다. 네, 저는 그럼 대기 좀 더 하다가 촬영할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하이뮤직 2020년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진짜 올해 랩을 진짜 안 돼도 좋은데 진짜 안 되기만 해봐라. 안 되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2020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2020년에 되게 힘든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쾌거를 이룬 하이어뮤직에게 저 박수를 보내고 싶고 재범이형 제일 노력하신 재범이형 그리고 또 직원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021년에 더 재밌는 프로젝트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오프라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네, 여러분들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마. 밥 먹지 마. 뭐 하지 마. Peace. 감사합니다.